지역사회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결이 다른 이야기, 사생결담, 사회주택에 대해 결이 다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집은 필수제죠. 수시로 공급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. 집이란 거는 내가 안심할 수 있는 공간,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. 사회적 자본으로 신뢰지수 10%가 좋아지면 자동경제성장 0.8%. 사회적 자산이 확대될수록 개인의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줄어든다. 사회주택은 사회적 자본으로 만들어진 지역 자산의 핵심이 아닐까. 경북은 이 사회주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? 참 사회주택이 불모지인 상황입니다. 조성해놓고 오게 하는 것이 우선이냐, 사람들이 와야 조성을 하지. 사회주택은 형편이 안 될 때 시작하는 거다. 일단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. 주거에 차지하는 범위가 급여에서 너무 크다. 청년들은 국민임대주택으로는 원통이 높아서 접근할 수 없는 거죠. 청년의 강력한 휴먼 인프라이자 주거 안전망으로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. 전문성을 갖춘 사업자가 부족하다. LH공사는 1950년도에 경험이 있었습니까? 전문성이 있었습니까? LH가 악독한 부동산 업자보다 더 치밀하고. 살 깎아 먹습니다. 인구 유입이 안 됩니다.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삶의 질을 높이고 또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. 실효성 있는 주택 정책들이 잘 마련될 때까지 사생결단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.